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세상에 요즘에 우파, 좌파, 매파, 비둘기파 뭐 이런 파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전 세계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다 있죠. 저희 집에서 저를 지독하게 보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리버럴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좀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내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봅니다. 물론요, 한쪽에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특히 직장 생활에서 CEO가 되는 사람, 오너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감각이란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모든 걸 쳐다보면서 한 현상을 볼때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치우침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옛날에 공자 말씀이 아마 중용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 손바닥을 제가 이렇게 벌렸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제 손금을 보시면서 안쪽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영곤이라는 사람은 지금 제걸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손금을 볼수 없이 이쪽에 있는 겉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 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쪽을 보는 게 당연하고 저는 이쪽을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현자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센스 있게 다 답을 가시적했습니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캐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훨씬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양쪽을 다볼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지요. 이쪽을 보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아, 있죠? 예.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거울을 갖다 대도 되고요. 잠깐 자기가 돌아가서 봐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 보고 온 사람의 얘기를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기업 경영에서 최고 경영자가 될때 실수들을 해서 한 방에 회사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상당 부분은 타고난 인튜이티브,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그룹의 창업자들을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걸 동물적 센스라고 그러죠. 애니멀 센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느끼지 못하는 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만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우리 같은 범인들은요, 그 비슷한 방법으로 상대방들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더 많은 거를 다양하게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실패 확률을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드라이빙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뜻입니다. 마케팅에 계신 분들은 생산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생산에 계신 분은 R&D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R&D는 R&D 자체가 아니라 마케팅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하게 된다면 성공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상대방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영학적 시스템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좀더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기본 자세를 갖고 내 생각만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하셔야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을 높이시게 될 겁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전문 경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